자, 요 내용에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모든 내용이 다 총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은 DUN에서 해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 목표가 32강이니까 32강을 이렇게 디버그 모드로 한번 열어놓을게요. 그러면은 요게 우리 목표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거 만들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게 있습니다. 투두 리스트라는거. 투두 리스트, 이게 할 일 리스트인데, 여러분이 제가 근데 이렇게 개발하면 아마 15분이 넘어갈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될까요? 이렇게 개발하면은 감히 말하건데 옳은 방법입니다. 옳은 방법. 네. 그러니까 그 뭐라고 될까요? 그러니까 숙련된 개발자들은 다 이 방법을 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숙련된 사람부터 초심자까지 언제나 효과를 바라는 방법이고, 이렇게 안 하면은 힘들어요, 여러분. 자, 1단계입니다. 1단계. 내가 만들어야 될 걸 파악을 해요. 아, 대충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일단 뭐다?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맨 처음 뭐다? 숫자 증가. 가벼운 거부터 하는 거죠. 네, 해볼게요. const number set number use state 0.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자, 숫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버튼 하나 넣어볼게요. 증가. 그 다음에 on. 이렇게 하면은 버튼 누를 때 증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요거를 완료했다고 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숫자 감소와 취소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그니까 요는 뭐냐면 한 번에 막 하려는 게 아니라 정확한 목표와 계획, 내가 1, 2분이나 5분 안쪽으로 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세웠을 땐 다른 걸 잊는 거예요. 잊고 이거에만 집중해서 빡 끝내는 거죠. 해볼게요. 감소. 그러니까 이게 divide and conquer라고 해서 분할 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취소는 0으로 가는 거죠. 됐는데 이건 마이너스 갔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못 가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이렇게 이 넘버가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러면 이렇게, 아니면 0을 넣겠다. 이거 사막 연산자는 아시죠? 자, 그러면은 뭐 한 거예요? 요것도 완료한 거죠. 자,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 중에서 뭐 기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록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기록하는 기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록하는 기능은 기록이라 해볼게요. 기록. 그 다음에 여기서 하기가 좀 힘드니까 save record. 이거는 뭘까요? 자, 세이브 레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세이브 레코드는 뭐죠? 숫자를 저장하는 거죠. 네. 네, 숫자를 저장하려면은 이제 그 배열이 하나 필요하고, 여기 넘버스라는 걸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여기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존의 넘버스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넘버를 추가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기존 넘버는 뭘로 만들어요? 기존 넘버는 다시 0으로 만들어주고. 근데 여기서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만약에, 네, 일단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 넘버스를 한번 여기서 출력을 한번 해보시죠. 일단 이렇게 넘버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숫자, 그럼 숫자 기록하는 거 했잖아요. 근데 기록을 할 때 0, 0은 기록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는 0 기록이 안 되죠. 그러니까 0을 기록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만약에 넘버가 뭐다? 0이다. 그러면은 네, 리턴을 해버린다.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자, 됐죠. 그 다음에 자, 뭐 할까요? 기록하는 기능 했고, 그 다음에 기록 전체 삭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기록 전체 삭제는 뭘까요? 클리어, 네, 클리어 레코드스. 기록들을 다 삭제해라, 뭐 그런 거겠죠? const clear records. 근데 뭐 날리는 거야, 날리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뭐 이거잖아요. 이것도 됐고, 기록, 기록, 기록 다 날렸죠? 그럼 이것도 됐죠. 자, 그럼 뭐 남았어요, 이제? 그럼 이 기록 없습니다랑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면은 이제 기록과 관련된 UI 작업을 해야겠죠? 해볼게요. 여기다가는 뭐라고 넣을까요, 이거? 레코드 리스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레코드 리스트. 자, 그거는 맨 처음에 레코드 리스트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기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기록이 있으면, 만약에, 넘버스에, 기록이 있으면, 이건 어떻게 나오죠? 새로 뭐 정의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기록이라 하고, 보통 뭘로 하죠? ULLI로 하죠. 네. 근데 얘는 뭐다? 넘버스만큼 반복되어야 되죠. 그러면은 맵, 여기서 이제 넘버인데, 여기서 넘버라고 쓰면은 여기 바깥에 있는 넘버랑 겹치니까 여기서 이제 넘버라고 하고, 저는 여기다 인덱스를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이 뭘로 바뀌어야 되죠? li로 바뀌어야 된다. 근데 보통 여기다가는 인덱스를 넣는 게 관례고, 여기서는 인덱스 플러스 1 번 숫자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주면 저장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매번 테스트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됐네요. 그럼 기록 UI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 이제 보니까 뭐 남았어요? 기록 개별 삭제가 남았네요. 개별 삭제, 개별 삭제 하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삭제 하려면은 여기다 뭐 하면 된다? 삭제 이런 거 쓴다면 되고. 근데 저는 보통 이런 거 할 때
이게 서로 동급으로 만들어줍니다. 동급의 엘리먼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이렇게 여기다가 요거 하면 뭘까요? on click 어떤 함수가 실행되죠? remove record 그래서 몇 번? 인덱스 번에 해당하는 녀석이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삭제하는 거잖아요. 해당 녀석만 삭제하는 거. 요거 제가 요거 적었나요? 아, 그쵸. 저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해놓고 자, 삭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삭제는 넘버스에서 어떤 버전? 한번 필터된 버전 넘버랑 여기도 언더바 인덱스. 왜 언더바를 썼냐면 여기에 이미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이 순서가 서로 안 겹치는 건 다 살아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번이 들어오면은 이 요안에 들어있는 요소 중에서 인덱스가 2인 것만 빼고 다 살아난 버전. 그러니까 그것 빼고 다 필터링이 안 돼. 그러니까 그것만 필터링하는. 그러니까 요게 1이면은 여기에는 1만 필터링 되는 여성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 여러분 15분이 넘은 겁니다. 이렇게. 그니까 참고로 이거 말씀드리면 야 이걸 이렇게 15분 안에 하라는 거는 거의 외우라는 거냐 제가 바란 게 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거의 내가 이걸 외워서 하는 건지 이해서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연습을 하셨어야 돼요 요거는. 암튼 나머지 기능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남았어요 이제 요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건 보면은 이게 분리가 있잖아요. 분리 로 분리 그 다음에 로 분리 이렇게 미리 써놔도 돼요. 그 중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현재 내가 지금 요거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요거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const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어디 부분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내기를 하시고 여기서는 return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걸 했었어야지 이걸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쉬워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들을 다 여기다 쓰면 돼요. 이렇게 set number 필요하죠? 그 다음 뭐 필요해? save record 필요하죠? 이 쓰고 그 다음 뭐 필요해? clear records 필요하죠? 그럼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가 아까 여기서 잘라내기 했잖아요? 여기다가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뭘로 바꾼다? 이걸로 바꾸고 요거는 다 어떻게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호출할 때는 걔가 필요한 거 다 넘겨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보고 당연히 해봐야겠죠. 잘 되는지 왜 취소가 두 개야? 취소가 아니라 감소죠. 감소.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한 거예요? 요거 된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다 이렇게 만들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옮겨야겠죠. 요거를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요걸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이건 필요 없겠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어디서 나왔죠? 얘는 여기서 넘겨줘. 여기서 얘를 넘겨줘도 되지만 여기서 그냥 그 네 자 그러니까 넘버 레코더 리스트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그냥 저는 그냥 요 안에다가 쓸 거예요. 안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굳이 여기서 뭐 기록 없습니다 이렇게 할 거 없이 네.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만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끝내주시고, 그 다음 요거를 그러면은 이게 리턴이 되는 거죠. 기록 이렇게 UL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필요한 거 다 넘겨주세요. 여기다 요거 넘버스 필요하고, 그 다음에 리무브 레코드 이거 필요하고, 또 필요한 거 있나요? 딱히 없죠? 이거 뭐야 이건 지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다 복사해서 여기다 넣을게요. 나오죠? 다음에 이거 한번 정리해주고 전체적으로 한 번만 볼게요. 그럼 이것도 됐고, 요거는 리스트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얘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고,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녀석도 딱히 문제가 없어요.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접혀? 딱히 상관없고, 됐다. 네, 나 앱도 이렇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다 됐네요. 끝.